오늘 이슈는 토렌트 처벌, 좋은 누리양 실종, 휴가철 이직 준비입니다.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 한 번쯤 솔직히 사용해보셨죠? 그런데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하면 이것도 음란물 유포가 맞을까요? 토렌트 파일은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 이른바 자료 식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란물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 데이터에 불과하다, 이건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 라는 의견도 나왔지만요, 결국 음란물 유포가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서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토렌트의 경우에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란물 영상 유통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네요. 지난 23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산길에서 좋은 누리 양이 실종됐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진 조양은 당시 가족,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위해서 계곡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양은 어머니와 함께 산길을 오르다 벌레를 피해서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뒤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치 추적도 불가능합니다. 육군 장병들과 경찰, 소방구조대가 조양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였는데요. 충북 장애인 부모 연대 등 학부모 단체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조양이 실종 장소 인근을 벗어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범죄 연루 의심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양은 14살에 키 151cm, 보통 체격, 갸름한 얼굴형이고요. 실종 당시 파란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조양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봤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112로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캉스, 머캉스, 피캉스, 북캉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만의 휴가를 즐기고 계시죠. 그런데 일부 직장인들에게 이 기간은 사실 골든타임입니다. 무슨 골든타임이냐고요? 바로 이직 골든타임이에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름휴가 때 이직을 계획하고 있대요. 황금 같은 휴가 기간에 이직 준비를 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휴가철은 1년 중에 직장인들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겁잖아요. 실제로 이직 준비를 선택한 이유로는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상사 또는 동료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업무와 병행하기 어렵다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고요. 휴가 기간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채용 정보를 알아보거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이력서 작성 등을 하는 거죠. 군인구직 사이트에 따르면 7월부터 8월은 경력직 공고가 제일 활발히 올라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주머니 안에 사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제가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